네, 안녕하세요. 버프드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 최신 버전에서 이전 버전하고 좀 다른 것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프록시 설정인데요. 최근에 2020년도 7버전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프록시에서 이런 화면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에 좀 봤는데 여기 설명을 했듯이 어떠한 설정 없이 이것을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프록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크롬에서 프록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 버프 스위터에서 여기서 체크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프록시에서 옵션에서 이 리퀘스트 값은 체크가 되어 있지만 리스폰스 값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크롬에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굳이 열지 않아도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록시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가 하나 이렇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가 인터셉트 온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잡혀요. 저는 프록시를 설정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워드로 누르시면은 아까 리스판스 값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다음.net이라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접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인터셉트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를 하시면은, 분명히 체크가 안돼 있어요. 서버를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끔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버프 스위터에서 제공하는 이 인베디드 형식의 그런 브라우저에서는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끄시면요, 여기 오픈 브라우저 있죠? 예, 여기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픈 브라우저를 키시면은 또 브라우저가 하나 여시면서 이제 프록시가 잡힌,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뭐 달리 크게 변한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뭐 웹스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후에 좀 활용을 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